그 일반적으로 저기 뭐야 그 1년에 12달 있잖아요. 1월부터 이제 뭐 6월, 12월. 보통 이제 그뭐 비수기가 있고 성수기가 있는데 보통 비수기도 있어요. 이베이 해외 전자상거래 쪽 일반적인 전자상 거래가 보통 언제부터냐면은 한 3월부터 한 8월달까지 이때가 이제 보통 비수기입니다. 비수기고 이제 11월에서 12월 때까지 여기가 이제 초성수기. 그래가지고 보통은 이제 전반적인 매출액 같은 경우는 이 당시가 좀한 그래서 3월달에서 8월달 약한 6개월 정도 된다고 한다면은 이 6개월이 전체 매출액이 한25% 정도 돼요. 여기가 이제 한 6개월이 한 너무 한 30% 정도. 그다음에 이제 성수기 이제 9월달부터 시작하죠. 이 9월달부터 그 다음에 한 2월달까지가 전체 매출액이 한70% 정도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9월달부터 이제 성수기가 시작을 하는데 9월달 때 가가지고 리스팅을 준비한다거나 판매 전략을 그때 세웠다가는 일단 그 해는 일단 끝났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셀링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보통 이제 5, 6, 7, 8 보통 4개월 정도에 이제 가을에 어떤 이제 비즈니스를 펼칠지 이제 그런 것을 일단 스타트를 하고 나서 스타트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매출액도 올리는 것도 중요하고 리밋도 올리는 것도 그게 다 들어가면서 가을에 뭘 치고 들어가야 될지. 그렇게 하다가 11월 달에 정점을 찍었다가 12월 달에도 어느 정도 11월 달에 매출액이 한80% 정도 유지가 되고 1월 달에도 한 80%, 한70% 정도 유지가 되다가 2월 달에 많이 군두질 쳐요. 그래서 3월 달때 소비가 확 주는 시즌. 그러니까 지금은 솔직히 3, 4개월 동안 좀 많이 소비가 준 시즌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그거는 뭐별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문제가 뭐냐면 지금 오늘 이슈가 됐던 건데 오늘 환율이 이제 급락했다고 이제 난리가 났어요. 이제 급락했다고. 급락했다고 난리가 났는데 올해 7월 8일까지는 계속 떨어질 거다. 뭐, 떨어져봤자 어마어마하게 떨어져. 뭐, 800원대, 700원대까지 떨어지지는 않고 떨어져봤자 이제 한뭐 1000원대. 한 990원대까지는 떨어지겠죠. 앞으로 한 4% 정도 아마 더 떨어질 거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연말에는 또 다시 오른다고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환율이 떨어지는 시점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어. 어떤 사람 같은 이제 수출을 이제 그만해야 돼. 판매가 이제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저희 회사도 그렇고 저희도 이제 얘기하는데 보통 이것을 이제 저는 두 가지 의미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 일반 셀러들이 이런 위기에 이런 상황에서는 쉽게 떨어져 나가요. 많이 체력적으로. 체력이 약하다 보니까 쉽게 떨어져 나가서 경쟁자들이 많이 떨어질 수 있는 좋은 시기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방어라는 전략을 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은 이제 다음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무역보험공사에서 무역보험공사에서 환변동보험이라는 거 운영을 해요. 환변동보험. 그 옛날에 캠코 사태 뭐 사태 그런데 어떻게 그거죠. 환변동보험이라 들어가지고 제가 어느 날 보험을 들겠다고 하는 거죠. 내가 토탈 금액이 뭐 6억 원어치다, 10억 원어치다 가입을 해놓고 그 환율에 맞춰서 픽스를 딱 시켜놓으면은 여기서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은 수출자한테 불리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차액을 뭐 해서 뭐 30원이 떨어졌다. 그럼 예를 들어서 뭐 5억 원 달러당 1000원으로 계산해가지고 50만 불을 가입했는데 50만 불이죠. 50만 불 계산해 볼게요. 50만 불인데 30원이 떨어졌다. 3, 5, 15? 1500만 원이 이제 그만큼 보완을 해주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캠코 사태가 왜 문제가 그때 커졌었냐면 환율이 갑자기 급등을 해버리다 보니까 대금 그러니까 뱉어내야 되는 거예요. 뱉어내야 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이게 우리 이베이 셀러들한테는 굉장히 이건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이렇습니다. 지금 뭐 이래서 오늘 뭐그 유조선을 제가 팔아요. 유조선을 팔았는데 그 유조선을 6개월 뒤에 돈을 받기로 돼 있었죠. 6개월 뒤에 받기로 돼 있었는데 갑자기 경기가 딱 그때 그 당시에는 요동을 딱 쳐버리니까 6개월 뒤에 배를 받기로 한 사람이 계약금 그냥 내가 버릴게 하면서 그냥 계약을 취소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을 돈이 안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안 들어오게 되고 그 계약금 뭐 5%, 10% 아니면 안 받을 수도 있고 그럼 거기서 이제 일단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환변동 보면 그 30% 막 급등했다. 50, 그때 심할, 그때 환율이 거의 890원, 900원대였던 게 1,500원, 600원까지 올라갔어요. 한 7, 80%가 급등해버린 거예요. 뭐 계약금 10% 받았는데 10% 받고 나서 50%를 뱉어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조선, 금액이 크면 클수록 더 심하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얘가 그때 캠코 사태 벌어지고 캠코 고발한다지만 솔직히 이건 법률적으로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반대되는 경우에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봐야 되거든요. 만약에 환율이 그 기업들한테 유리하게 됐다. 그래서 그 기업들이 뱉어내냐? 그러질 않거든요. 절대로. 그러니까 이거는 법률적으로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이베이 셀러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베이 셀러들은 이 캠코 사태나 이런 식과는 다르게 움직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했죠. 제가 수입, 저기 수출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출자고 물건을 받는 수입자가 돈을 줘야 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픽스를 어떻게 조정을 못해요. 6개월 뒤에 계약서가 정확히 7월 31일 날 입금이 된다라고 돼 있는데 7월 25일 날 입금해달라. 아니면 야, 좀 우리 환율 불리하니까 9월 달에 입금.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출 시점을 한국에 있는 이 기업이 컨트롤을 못한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페이팔 같은 경우는 인출 시점을 저희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대로. 우리 밸런스 언제든 인출 마음대로 가능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판매대금이 없다? 환율이 굉장히 저기 뭐야, 그 유리하게 흘러가, 아 저기 뭐야,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다. 그렇다면 인출을 홀드 시켜놨다가 그 구매 대금을 한국 그냥 은행에서 그냥 대출을 받아서 어쨌든 은행 금리 저기 뭐야, 연금리가 4~5%밖에 안 되니까 그거 해주고 하고 그걸 가지고 판매된 걸로 환율이 올랐을 때 그때 인출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환변동 보험사 배턴을 그 서로 상충시키면서 리스크를 없애버릴 수가 있죠. 근데 정반대로 우리한테 굉장히 유리한 구조로 돼 있다 하면은 환율을 환율대로 인출해버리고 환변동 변동되면서 가져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그 인출, 그러니까 한국에 입금되는 시점을 컨트롤할 수 없는 수입자 같은 경우는 불이익이 될 수도 있고 이익이 될 수 있는데 이베이 셀러들 같은 경우는 이걸 적절하게 조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기가 지금처럼 환율이 하락 추세에 있다 그러면은 이것을 능동적으로 이용해서 남들보다 더 공격적으로 나갈 수가 있고 환율이 급등하는 추세다. 보통 그럴 때는 사람들이 환율을 이렇게 환변동을 가입을 안 하죠. 그냥 한다 하더라도 그거 페이팔 인출 시점에 한 급등하네? 그러면 3일만 딜레이 시키자. 5일은, 오늘은 그 환율을 그걸로 거래했는데 일부러 한 달 정도 딜레이 시키는 거예요. 그거 받아 수익 챙기죠? 그럼 여기서 뱉어내는 것도 뱉어주는 거죠. 그래서 서로 상충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환변동 보험이 정말 그 인출권, 인출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정말 한국 셀러들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거죠. 근데 이게 당연히 어떤 공적인 한국 무역보험공사 국가기관입니다. 준국가기관이죠. 여기서 하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이렇게 환변동 보험료로 우리가 지출을 많이 했다, 수익을 많이 거뒀다 얘기할 때 저희가 지출을 많이 했습니다가 이 한국 무역보험공사의 실적이에요. 은행이랑 다른 거. 은행은 많이 회수를 했습니다. 이게 실적인데 무역보험공사는 저희가 올해 상반기 때 뭐 850억을 보험료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박수 받는 거예요. 너희가 잘하고 있구나, 기업들 위해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환율 변동을 예측을 합니다. 거의 예측을 해요. 예측을. 예를 들어서 지금 환율이 갑자기 급락하거나 급등할 것 같다, 뭐 조짐이 있다 그러면 보통 뭐부터 하냐면 환율에 대해서 가장 초기 빠른 사람들이 누구냐면 저기 뭐야, 그 외환 딜러들입니다. 외환 딜러들. 외환 딜러들 상대로 조사가 들어가요. 금감원 같은 데서 미리 사전조사. 리마 사태 벌어졌을 때 그때도 그랬었어요. 딱 봤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금감원, 이제 금융감독위원회죠. 금감원 그런 데서 외환딜러들 상대로 조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생뚱맞게. 보통 그게 그렇게 터지게 되면 한 몇 개월 뒤에 환율이 급락하거나 급등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또 그 다음에 신문기사에 패닉 어떻게 하나, 수출기업들 어떻게 하나, 수입기업들 어떻게 하나, 그런 이제 패닉 기사가 나왔을 때는 그는 거의 환율에서 정점인 시점이에요. 그럼 그 반대 성향이 이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제 이런 거 여러분들이 뭐 리만 사태라든가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이런 거 있죠. 배경화면에 빨갛게 주가, 주식시장 빨갛게 나오면서 어떤 사람이 망연자실하면서 뭐 이렇게 멍 때리고 있는 뭐 그런 게 나오면은 그때가 바닥이에요. 근데 어떤 경제학자는 심심해가지고 신문에 주가 폭락으로 자살 뭐 관련 키워드의 그 값과 주식의 어떤 최적, 어떤 그 시장의 바닥권이라는 통계치를 내봤는데 거의 근접하더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면, 아, 이게 어떻게 됐다? 됐다. 이게 나와요. 이거 뭔가 또 이상하다? 그럼 또 그거에 대해서 또 분석을 하면 되는 거고. 참고로 리먼 사태 때 이제 주가가 폭락하죠. 주가가 가장 먼저 폭락을 하면 어느 기업도 폭락을 하냐면, 뭐랄까. 어느 기업도 폭락을 하게 되면 IT 기업도 폭락을 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주가가 어떤, 이제 경기가 좋아졌다? 그럼 IT 기업도 갑자기 올라가기 시작하고. 또 바꿔서 또 얘기하면은 환율 급락도 대충 예상할 수 있어요. 일본 엔화 환율과 달러 환율, 기축통화는 역시 달러거든요. 엔화 환율이 급락했다. 그럼 보통 10일에서 15일 정도 뒤에 달러가 급락하기 시작해요. 올라갈 때도 달러가 먼저 올라가요. 달러가 먼저 올라간 다음에 보통 15일이나 10일 뒤에 엔화가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약 10일에서 15일 뒤에 이제 달러도 같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게 변수가 전반적인 큰 호재가 없는데 단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는 있어요. 그럴 때 타이밍 잡으면은 약간 그 환율 보험으로서 약간 이익도 가져갈 수 있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뭐 저희도 최근에 한 2, 30일 뭐 얼마 안 되죠? 한번 지금 보여드릴게요. 지금 저희도 가입을 했어요. 최근에 가입을 해가지고 받았는데 지금 이건 이제 한국무역보험공사입니다. 지금 저희도 환변동보험을 이용한 게 한 지금까지 한 6번 정도? 6번 정도 됐었어요. 한번 보시면요. 한병동. 2월 1일. 상품 환변 수출 선물한 지금 현재 그 이제 증권번호 2월 6일 날 제가 가입했죠. NR로 가입했습니다. NR로 약 그 얼마야? 6천만 엔? 그러니까 한 6억 정도로 가입을 해 가지고 해서 이걸 언제 저기 이 보험을 종료시키는 걸로 했냐면요. 지금 봅시다. 이거 날짜가 나와야 되는데 어디 보죠? 3월 31일. 그러니까 2월 6일 날 가입해가지고 2014년 3월 31일 날 이제 계약을 이제 이 환변동 보험을 종료하는 걸로 이렇게 했었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게 어떻게 됐냐면은 지금 현재 지금 보시면 여기 원화 보험료 나올 겁니다. 원화 보험료 64,790원. 이 돈을 다 내는 게 아니라, 아니 그 이 6억을 다 내는 게 아니라 저 64,700 얼마죠? 65만 내면 돼요. 어떤 것도 낼 필요 없어요. 저게 다예요. 그럼 그날 가입한 환율이 얼마였냐면 지금 여기에 얼마 나왔더라? 얼마 환율이 나오나? 환율이 여기서는 안 나오나? 안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그래서 손익현황 결국에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지금 결제 예정일자 3월 31일 수출 선물한 그때 제가 엔화로 가입했죠? 안 보이네? 미결제권 전체 결제 완료권 그래서 2014년 이제 3월 달이고 결제일자 3월 31일 그 다음에 그 저게 엔화 JPY 그 엔화고 그 다음에 보장 환율 우리가 이걸 보장해 주겠다. 참고로 예를 들어서 2월 7일 날 뭐 그때는 환율이 1069원 정도는 아니고요. 그때가 1054원인가 그랬었어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또 환율도 올라가게 해놨어요. 왜냐면 기업들한테 유리하게. 그래서 1060원으로 해놨는데 이걸 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그 환율 차가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환율 차가 계산이 돼서 현재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그날 이제 계약이 종료되던 날 1038.7원 해가지고 보험금 1350만 3750원이 저희 계좌로 입금이 됐어요. 어떻게 보면 투기일 수도 있는데 어떤 그 오차를 줄이기는 어떤 액션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어떤 위기 상황일 때 우리한테 위기 상황일 때는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역시나 남들이 공포감을 가질 때 같이 공포감을 느끼면 안 돼요. 공포감을 가질 때 같이 해서 그때 움직여줘야 돼요. 다른 전략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리먼 사태에 벌어졌다 그러면 이제 수입선물안으로 가입하면 되는 거죠. 이럴 때는 환율이 더 오를 것 같으니까 수입선물안으로 해가지고 오차 확 줄여버려죠. 근데 환율 올 때는 수출기업한테는
너무 좋죠. 그때 리먼 사태 벌어졌을 때, 리먼 사태 벌어졌을 때 저희가 그랬었어요. 리먼 사태 벌어지니까 하루에 50원씩 오르는 거예요. 심할 때는 하루에 50원. 50원이 5%입니다. 5%. 하루에 50원 오른다는 얘기는 어제 15% 남았던 상품이 오늘 20% 상품이 났는다는 얘기, 오늘 마진 2%였던 상품이 내일 7% 남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상품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때 어떻게 결정이 내렸냐. 저희 회사 내부 직원들 딱 모여가지고 일단 지금 우리 상품 리스팅 돼 있는 거 다 내려. 다 내리고 나서 저희끼리 내부한 게, 야, 글로벌 표준이고 비싸고 가볍고 AS 안 해도 되는 거, 장고장 없는 거 뭐가 있을까. 그래가지고 아이팟 터치, 그때 아이폰은 우리나라 유통이 안 됐었으니까 아이팟 터치 16기가 하나에 보통 30만원대, 뭐 대충 팔아도 전세계 최저예요. 대충 팔아도. 그래가지고 뭐 한 3천만원 가지고 가서 용산천인 거 사오고. 그러니까 이 환율이 급등하는 시기에, 급락하는 시기에는 그에 대한 전략이 따로 나와야 돼요. 이게 환율이 급락하면 급락하는 대로 당하고, 급등하면 급등하는 대로 전에 패턴대로 그대로, 그게 아니라 급등할 때는 급등하는 어떤 전략이 나와야 되고, 급락할 때는 급락하는 전략이 나와야지만 이쪽에서 이길 수 있죠. 그렇다고 꼭 급락하는 오늘부터 수입해야 되겠다, 아,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고요, 당연히. 그래서 이 환율 변동보험은 적절하게 잘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지는 않아요. 누구나. 어떻게 가입할 수 있냐면 수출 실적이 있어야 돼요. 수출 실적. 그래서 수출 실적에 보통 100만 불 미만, 10억 미만의 수출 기업은요, 100만 불까지 다 해줍니다. 100% 해줘요. 100%. 그래서 과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이 4월 달이죠. 4월 달에 신청을 했다. 4월 달에 신청을 했다라고 그러면은 최근 12개월 동안 수출 실적에 100%를 따져요. 100만 불 미만일 경우에는. 100만 불 이상일 경우에는 50%를 따지고. 그래서 저희가 그때 이거 했을 때 이거 신청은 미리 해놔야 되거든요. 2월 6일 날 하는 게 아니라 보통 1월 달에 미리 해놔야 돼요. 왜냐면 심사하는데 보통 15일 정도 걸리니까. 그래서 그때 260만 불인가 70만 불이었는데 50% 하니까 120만 불인가 되는데, 이렇게 저 100만 불 단위로 끊으니까, 그래서 100만 불 한도에서 지금 저희가 60만 불을 쓴 거예요. 지금 40만 불 더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환율이 급락한다고 이미 저희 언론기사에서 나오죠. 이때는 끝나서 이거 하, 이때 하면 안 돼요. 이건 그냥 떠나보내야 되는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수출신고를 계속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수출신고만 해놓으면요, 절대 수출이 망하게 우리나라 안 돼 있어요. 어떻게 살게는 만들어놔요. 환율 다 살려놔요. 무조건.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뭐 100만 불 미만이라 보겠습니다. 70만 불 저기 수출했다. 수출세에 70만 불 있다. 그럼 이거 70만 불 가입할 수 있어요. 아까 보세요. 6억 원어치 환변동보험 가입하는데 아까 몇만 원밖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 한도를 다 쓰면은 다시 재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아마 1년 한 번 정도나 될까 말까에. 왜냐면 이건 호혜성이거든요. 정부에서 솔직히 살리기 위해서 해놓은 거지. 이거는 누구나 뭐 썼다 뺐다. 뭐 6억 썼으니까 또 6억 다시 쓸 수 있지.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한도가 더 소진됐다? 그럼 다시 재심사.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전에도 그랬어도 작년에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렇게 환변동보험을 해서 또 다시 어느 정도 이렇게 그 환율이 좀 떨어지는 거 단위 배려를 다 쳤죠. 방어막을 치니까 무역보험공사에서는 굉장히 그 좋은 기업으로 인정을 해버려가지고, 작년에 그 산자부 장관님, 그 제1차관님, 김대웅 차관님 오셨을 때도 인천 지역 대표 기업들 13개 업체 모였을 때도 저희가 갔었던 이유도 환변동보험으로 그렇게 됐었습니다. 맞나? 그래서 그게 이제 됐었었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도 이게 불리하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 기회예요. 기회. 그러니까 기회일수록 충분히 노리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지금 크롬. 이게 크롬인가요? 아, 크롬. 이거 좀 한번 보내볼게요. 현재 지금 아이디가 안 보이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 여기서 커스터마이즈에 들어가서, 아이고, 셀러 인포메이션,
클릭하시고요. 여러분들한테 조금 주의 깊게 보여드리고 싶은 계정이 하나 있습니다. 이 셀러 한번 보겠습니다. 이 셀러. 액세서리스 홀이라는 아이디인데 지금 이거 보시면 피드백이 18,715점입니다. 지금 18,000 됐는데 지금 아이디가 만든 게 몇 년이 안 됐어요. 지금 현재 2010년도에 만들었죠. 생각보다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이분에 대한 어떤 매출, 이 셀러에 대한 매출액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셀러에 대한 매출액을 체크해 보면 아이디를 여기 넣고요. 현재 이거는 테라픽이라고 이제 그 이베이 셀링에 대한 어떤 상품에 대한 데이터라든가 셀러에 대한 어떤 데이터를 이렇게 이베이에서 어느 정도 API를 공개를 하거든요. 그걸 유료로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근 한 달로 하고요. 그럼 이 사이트를 이용하면은 경쟁 셀러들의 월간 매출액.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최근 30일로 했더니 2만 불이에요. 아, 20만 불. 2개월로 했더니, 아니, 3개월로 했더니 80만 불이에요. 보세요. 최근 한 달 동안 했더니 20만 불. 최근 3개월 했더니 80만 불이에요. 이거 매출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80만 불에 3분의 1 하면 약 27만 불 정도 되는데 최근에 20만 불에 그럼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추세선도 분석할 수 있는데 현재 이 셀러 같은 경우는 최근 한 달 동안 매출액이 19만 불입니다. 약 한 2억 정도가 된다는 얘기죠. 2억 정도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조심스럽게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게 계속 이렇게 됐던 게 아니라 이 셀러도 어느 정도 투자가 계속 이루어졌었어요. 지금 현재 보시면은 이 셀러의 피드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상품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50만 저 원으로 따지면 50만 원, 20만 원, 30만 원, 뭐 40만 원 이런 식으로 거의 다 고가 제품이에요. 거의 다.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들 이거를 페이지를 한 100페이지까지 좀 가볼게요. 현재 이게 언제죠? 지금 2013년 이건 좀 그렇고 작년 한 200페이지 지금 횟수로 올해로 한 4년째 만으로 한 4년 정도 됐는데 지금 현재 작년 5월달 정도에 5월달 정도에 전체 판매됐던 상품들 한번 보세요. 지금 현재 10불, 14불, 14불, 15불, 15불, 15불 이게 뭐냐면은 피드백 점수와 판매량이 굉장히 많이 비례를 해요. 어느 정도 그 뭐 우승에서 이런 분들 얘기하시더라고요. 피드백이 세 자리일 때랑 네 자리, 다섯 자리일 때랑 매출액이 달라진다고. 그러니까 이 셀러가 처음부터 이렇게 해서 이 컨셉을 잡아서 됐던 게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는 그냥 깔고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냥 저가 제품으로 해가지고 그 저가 제품 그것도 얼마 안 됐습니다. 약 지금 11개월 전에도 이랬었어요. 11개월 전에도. 그러니까 그 정도 된 상태에서 이제 스타트를 하다, 그러니까 그 어느 정도 피드백이 쌓인 상태에서 고가 제품으로 들어가니까 고가 제품이 어느 정도 고객들한테 뭐 안 따지는 거예요. 현재 이 피드백이 이거를 굉장히 잘 봐야 될 게 뭐냐면 피드백 만족도 지금 현재 이 셀러 같은 경우는 99.6% 정도가 되죠. 99.6% 정도가 되죠. 99.6%였는데 이 통계를 계산할 때는 최근 1년치입니다. 최근 1년치. 그러니까 많이 쌓아놓고 그 다음에 이 피드백 점수는 상품 단가는 따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피드백을 많이 쌓아놓고 어느 정도 됐을 때 고가점을 확 바꿔버리면 그게 단시간에 바로 매출을 당겨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누가 많이 쓰는 전략이냐면 중국 애들이 많이 써요. 중국 애들이. 어떻게 쓰냐면 중국에서 이제 그 혼자 장사 안 하죠. 화교 애들이 움직이죠. 괜찮네. 그 화교 네다섯 명 모이면은 네다섯 명 있었는데 누가 한 명 들어와서 이제 막내가 이제 얘가 이제 성인에서 사업을 하겠대요. 그러면 이제 화교들이 뭐 네다섯 명 아니죠. 화교들 보통 30, 40명, 40, 50명 움직이니까 야, 한 업체당 야, 500만 원, 아, 1000만 원씩 돼. 그럼 한 3억, 5억 몰아주는 거예요. 야, 너 무조건 팔아. 그럼 중국 상품들 보면 배송비 포함해서 0.99불 그렇게 판매하는 거 있죠. 걔네들이 진짜로 국제 배송비가 0.99불 미만이라서 그렇게 해서 아, 절대 안 그래, 걔네 절대로. 야, 너 신경 쓰지 말고 피드백 한 5만 점 될 때까지는 그냥 뿌려. 당연히 구매권은 싸겠죠. 구매권은 10원, 20원 정도 되겠죠. 근데 국제 배송비는 국제 유가랑 관련돼 있어요, 한국 유랑. 그러니까 그냥 투자래요.
5만 불 정도 어느 정도 되고 나서 어떻게 하냐? 고가 제품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제 중국에서 고가 제품 하면 8만 원, 7만 원 이 정도 되겠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구매자는 어떻게 느끼죠? 뭐야 이거? 피드백 5만 점이네?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최근에 RFID 카드 공카드 샀던 게 이제 100장 26불이었죠. 제가 3년 전에 살 때 그거 8만 원 주고 샀습니다. 76불 정도에. 그 마진 챙겨간다는 얘기예요. 일단 전 세계보다 싸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가니까 단기간에 회사가 탁탁탁탁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모든 셀러들이 모두 다 똑같은 그런 게 처음부터 그렇게 잘 나가고 그랬던 게 아니라 초반에 이 정도 투자는 들어가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현명한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독립하시게 된다면요. 저가 제품들 적당히 파시는 것도 권장해드려요. 아니면 피드백용 상품 꾸준히 계속 구매해서 피드백 1점씩 쌓는 것도 권장해드려요. 왜냐면 피드백이 곧 돈입니다. 피드백 점수가 곧 돈이고 예를 들어 저 같아 저도 이제 기업가니까 피드백 한 1200점 정도 되고 리밋은 충분히 있어요. 그래도 얼마 정도 사겠냐? 그러면 한 1,2천 같은 경우는 쉽게 낼 거냐 바로. 왜냐면 그 시간이 어딘데. 계정에 별 문제만 없고. 아니 뭐 10만 점이다. 예를 들어 10만 점이다. 10만 점이 계정에 별 문제 없고 피드백도 최근에 판매된 건 없고 그냥 100점 만점에 그 1년 동안 묵혀 놓으니까 100점 만점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럼 얼마 정도 될까? 아, 솔직히 한 5천에서 8천 정도? 아이디가 거래는 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저라면 한 5천에서 한 8천 정도? 왜냐면 5천에서 8천 정도 되지만 보통 인터넷 기업들 웹사이트 팔 때 보통 이제 순이 곱하기 한 24 정도를 하거든요. 12에서 24 정도를 하는데 순이익이 한 500만 원 정도 난다. 그러면 그거 12개월 만에 또 6천만 원이에요. 근데 한 뭐 피드백이 그 정도 된다. 그러면 뭐 그 정도 회수하는 데는 별 문제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런 전략도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이게 뭐냐면 약간 시장이 약간 왜곡되어 있는 그냥 피드백 점수로 셀러를 저기 컨트롤하는 이런 셀러들도 있어요. 아이들 잘 계정을 잘 관리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관리해 놓고서 막 날리는 거예요. 막 중고 제품 팔고 막 중고 제품인데 새 제품이라 막 팔고. 그러니까 당연히 피드백 만족도 떨어질까 안 떨어질까요? 떨어져요. 막 97% 막 96%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딱 중지시키고 이거 이제 딱 그냥 내리고 여기서 더 이상 판매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정확히 1년 뒤에는 피드백 만족도가 다시 100%로 올라가요. 1년 동안 묵혀놨던 거 다른 아이디죠? 그걸 다시 판매 시작하는 거예요. 뭐 CS? 아우 CS 99% 계속 유지하는 게 돈 들어가요. 안 들어가 그냥 기분 나빠 네거티브 주던가 말든가. 어떤 분들은 이제 세계 돌리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한국에 모셀러 있어요. 모셀러. 자기가 굉장히 셀링 잘한다고, 관리 잘한다고. 내가 지금 피드백이 10만 점대인데, 피드백이 지금 현재 99.99%라고. 99.9%. 근데 현실적으로 그분이 최근에 셀링 1년 동안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왜곡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그 레벨만 올라가면은 충분히 괜찮습니다. 최근에도 우리 저기 뭐 회원사 셀러도 있었죠? 네거티브 있었는데 이베이에서 메시지 날랐죠? 네거티브 다 지워줄 테니까. 아, 알아서 잘해. 이베이가 가장 좋아하는 셀러는 이겁니다. 거래 많이 하는 셀러 관심 없어요. 이베이에다 수수료 많이 내주는 사람. 이베이 수수료 예를 들어서 이베이 수수료가 뭐 한 6% 정도 된다. 그 다음에 페이팔 수수료가 뭐 3.4% 넉넉하게 3.9%에서 4% 정도 되고 환전 수수료 지금 일반 매매 기준으로 환율이 페이팔 환율이 3% 정도 30원 정도 낮죠. 실질적으로 뭐 한 12% 정도예요. 여러분들 한 1억 정도 월간 1억 정도 거래한다 그러면 이베이에만 한 달에 1200만 원 주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현재 한 2300만 원, 3000만 원, 뭐 4000만 원 이렇게 줘보세요. 이베이닷컴이 어떻게 그 셀러를 무시합니까? 솔직히 가만히만 놔둬도 걔가 이베이닷컴에 그만큼 수익을 안겨주는데 그저 순수익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매출액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요 전혀 문제는 없어요. 그다음에 초반에 참고로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거 리밋 올리는데 좀 힘들었을 거예요. 17불, 39불 이런 거는 수량은 확 늘어납니다. 근데 리밋 금액은 작을 거예요. 나중에 리밋 금액도 올라갔겠죠. 그래도 이제 어느덧 어느덧 있었으니까. 4년 동안 최근에 돈 벌기 시작, 어느덧 캐파가 커진 건 1년 동안이라는 얘기예요. 1년 동안. 딱 1년 동안. 근데 아까 매출액 봤을 때 약 19만 불 정도로 봤는데 실제적으로 아마 통계를 해보면 최소 직거래가 이 정도 되면 직거래가 계속 있는데 보통 이 정도 되면 직거래가 보통 적게는 30%, 많게는 한 50%까지가 직거래 셀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보통 어느 정도를 더 해야 되냐면은 약 한 두 배 정도를 더 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2억 정도 월 매출이라면 실제적으로는 직거래까지 계산하면 약 한 4억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는 셀러라고 분석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는.
그래가지고 초반에 이 그 창업 프로듀싱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피드백 올리면서 리밋을 올리는 쪽으로,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좀 속도가 좀 과열됐었다고 할 때는 이베이 코리아 쪽이나 어떤 그런 저희 트래픽을 분석해보면 좀 과열됐다면 속도를 좀 줄이는 성향이 있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속도 조절하면서 올리면서 지금은 이제 약간 고가 제품 쪽으로 좀 해가지고 리밋을 좀 올릴 겁니다. 피드백 올리는 거나 리밋 수량 올리는 거는 지금 현재는 좀 많이 수월해졌다고 지금 분석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이베이 코리아 쪽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해가지고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 리밋 같은 경우 역시 고가 제품들. 그래서 현재 지금 모니터, 지금 한국에서 모니터 상품군이 지금 많이 들어있다 보니까 아마 모니터 쪽이 초반에는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도 한번 볼까요? 현재 이 제품 같은 경우 지금 몇 개나 최근에 팔렸었냐면은, 얘는 안 보이네. 지금 잠시만요. 지금 59개 팔렸죠. 근데 이렇게 판단해서 안 되고 더 확실하게 하려면은 이 제품 이걸 가지고 상품 검색도 했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얼마가 발매됐는지 이 제품이 개수부터 해가지고 한 3개월로 지금 3개월로 조회했는데 3개월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제품 모델 하나만 가지고요. 지금 총 판매된 거는 67만 불 정도, 약 7억 정도가 지금 판매됐고요. 3개월 동안 토탈 리스팅은 153개, 그 다음에 토탈 솔드가 2146개입니다. 현재 2146개. 그 저희가 전략을 펼 때 가장 전략이 되고 그 상대방의 어떤 약점이라고 되어 있는 게 뭐냐면, 일반적인 셀러들의 성향이에요. 일반적인 셀러들의 성향. 일반적인 셀러들의 성향 같은 경우는요, 어떤 다수가 느끼는 공포감이 느끼는 어떤 환경이 생기면 굉장히 소극적인 대처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그 장기적인 3개월, 5개월 정도 어떤 전략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하루짜리 전략을 세우기 시작해요. 상품을 하나 팔아도 그 상품을 팔아가지고 3만 원 남겨야 되겠다, 이걸 생각을 하는 거지. 이게 다음 시장이 어떻게 될까? 이런 거예요. 다음 시장 어떻게 될까 생각 안 하고 이거 경쟁 없어지면 다른 상품 팔지 뭐. 이런 말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왜 이게 베스트셀러가 됐는지는 압니다. 당연히 알죠. 왜 그럼 지금 현재 그 패널의 종류라든가 현재 그 주파수, 현재 이건 96Hz인데 오버클락을 하면 120Hz까지 지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해상도 같은 2060 곱하기 1440, 거기다가 지금 가상 4K, 가상 울트라 HD급이 구현이 가능한 모니터예요. 그 다음에 가격이 대기업에서는 보통 한 7, 80만원에 만들 수 있는 가격을 얘는 지금 300불대에 지금 만들고 있고요. 참고로 무게가 가볍습니다. 참고로 그 다음에 또 모니터에 이베이 수수료는 4%대, 거의 최저예요. 충분히 전략이 있죠.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이런 시장 이런 식으로 벌어지죠. 어떤 제품이 대박이 났다? 그럼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사람이 붙어요. 당연히 그대로 여러분들 한번 팔짱 끼고 한번 제 3자 입장에서 아마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렇게 놔두시면요, 점점 수익이 점점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거의 원가 구조에 들어가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보통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 시장 나중에 보시면 압니다. 한 사람이 이 다른 리스팅보다 더 비싼데도 팔리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봤더니 누적 솔드 히스토리가 너무 센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딱딱 분석, 저희도 그래요. 딱딱 분석하면 이게 상품이 괜찮다? 라고 그러면은, 단기간 다른 셀러들 완전 비교가 될 정도로 비교 위로 들어가. 가격적으로 들어서 하나당 10,000원 손해봐도 돼. 그래서 단시간에 30개, 40개. 예를 들어서 40개를 손해본다면 40만 원입니다. 그러나 그 정도 됐는데, 그래서 경쟁자들 하나도 안 팔리는 거예요. 하나도 안 팔리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일단은 추가 경쟁자들 들어올 때 재가격을 보고 진입하겠다는 생각을 아예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느 정도 갭이 벌어지게 되면은 소비자들은 뭔가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건 다시 저는 이제 수익이 충분히 나는 가격을 올리겠죠. 왜냐하면 가격은 한번 판매가 되면 타이틀이라든가 상품 페이지는 수정이 불가능해도 가격은 수정이 가능해요. 그럼 다시 올리게 되면 구매자는 어떻게 사냐면, 얘가 뭐 하는 인간이야? 왜 얘는 이렇게 사람들 많이 사지? 근데 소비자들은 딱 3초 고민합니다. 뭔가 이유가 있겠지? 그러면서 걔한테 구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죠. 보통은 이제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보통 이런 시장 전략 같은 경우는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 제품이 어느 정도 지금 개런티가 된다. 판매가 어느 정도 개런티가 된다? 그럼 일단은
딱 봤는데 객관적으로 괜찮아요. 뭐 해상도 괜찮고 주파수 오버클릭 해서든지 뭐든지 주파수 방식도 괜찮고 해상도도 좋고 뭐 HDMI라든가 디스플레이 포트 케이블이라든가 이런 쪽이 지원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럴 때는 1차는 이거 괜찮겠다. 아무도 안 돼 있네. 그럼 1차는 최저 가격으로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경쟁들이 아무리 계산기를 두들겨봐도 원가가 절대 안 나오는 구조로 들어갑니다. 일단은. 10,000원? 손해 봐도 됩니다라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셀러들이요. 10,000원 손해 본다? 절대 안 들어가요. 절대로. 그러니까 그 10,000원을 지출이라고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계산기 두들기면 나와요. 10,000원? 아, 경쟁자들은 확실히 순위만 벌려놓으면 되겠구나. 벌려놓은 다음에 얘가 어느 정도 누적 술도 있을수록 확실히 자꾸 들어가는구나. 그럼 그때부터는 어디까지 내려가도 되냐면요. 3위까지 내려가면 또 돼요. 3위까지. 1, 2, 3. 그럼 이 세 번째 가격은 누구랑 누구 사이로만 움직이면 되냐면 2위랑 2위로 2위랑 실제로 3위 있던 그 사이 가격만 유지하면 되고 특히 어느 여기 현재 이 상태라면 335불이나 339불이라면 시장 가격이 338.99불로 딱 들어가면은 수익은 다 가져가면서 안정적인 셀링까지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아마 이제 정산 파일이 이제 계속 나갈겠지만은 순간순간 마이너스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조금. 아니면 우와 40만원 팔았는데 겨우 수익이 3만원밖에 안 남네.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또 보세요.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서 모니터 제품 같은 이렇게 나가게 되면 어떤 일이 더 발생을 하냐면 리밋이 굉장히 많이 풀려져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게 30만원대다. 그럼 아까 해도 수수료만 최소 2배에다 내는 수수료가 한 대당 36,000원에서 4만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어떤 전략을 펴도 괜찮고 그 다음에 또 저희가 또 셀링을 해보고 분석을 해보니까 이 제품이 메이저를 가지고 가면 비메이저 상품들까지 판매량이 같이 늘어나더라고요. 이로 이 상품에서 또 들어오게 되는 거니까. 또 거기서 또 좋은 게 뭐냐면 공산품의 특징이 한번 출시가 되면 출시 가격이 정해지는데 시간이 가면서 갈수록 공산품 대부분 가격이 조금씩 다운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죠. 그 다음에 그 바잉 파워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공급처에서 어떤 독점 판매 권한이라든가 어떤 독점 가격 또한 같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들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 액세서리홀 같은 경우 초반에 저가 제품 팔아서 어느 정도 피드백 올렸던 것이 굉장히 주요하게 잘못 켰던 케이스예요. 지금 이거는 저 모델마다 틀린데 얘가 가장 많이 파는 셀러예요. 현재는. 그래서 지금 이런 내용들이 지금 같이 진행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UHD 모니터급 현재 UHD 모니터급이 지금 반응이 너무 좋아요. 그렇다면 이것을 초반 석권에서 들어가야 될지 아니면 후반부에 들어가야 될지 아니면 어떤 전략을 써서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근데 현재는 지금 UHD 모니터 쪽은 지금 아웃소싱 플랜에 이미 들어가고 있고 위쪽 비그너스도 위쪽에서 리밋이 가장 높으신 부분도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일단은 필요한 건 뭐냐면 리밋이 예를 들어서 50개 뭐 저기 2000불이다 못 올립니다. 솔직히 이거 달랑 7개 올리는 거예요. 근데 7개 올린다 한들 얘가 딱 들어가겠죠. 근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 셀러에 대한 어떤 정보라든가 그 고객들이 저는 이게 보이게 하는데 고객들이 다 들어가서 봅니다. 왜냐면 40만원짜리 30만원짜리 사는 그 고객의 심정을 이해해 보세요. 얼마나 신중하겠습니까. 저도 또한 그런데 근데 피드백이 뭐 두 자릿수 말 그대로 39점 79점 이런 거 팔고 싶어도 절대 못 팝니다. 아무리 싸도. 근데 소비자들은 어느 정도 그 좀 그 피드백 같은 건 신경 안 쓰는 게 피드백 최소 1000점. 그다음 피드백 만족도 같은 건 99% 정도 이상 정도만 유지되면 그다음부터는 계속 안정적으로 계속 움직여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런 제품들의 공략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뭐 그다지 그 뭐랄까 그 좀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이제 이번에 이 강의 촬영하는데 솔직히 조심스러웠던 부분이 있었어요. 조심스러웠던 부분이. 왜냐면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현재 회원사 중에서 이런 강의 동영상을 공유하시는 분들이 아직 없다고 알고 있는데 만약 공유해서 다른 셀러들이 어떤 전략들이 저희 거를 같이 가져가 버리게 되면은 저희는 이것을 방송을 안 해야 됩니다. 솔직히. 못하고 이것을 소극적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디테일한 내용들이 있어요. 디테일한 내용들인데 그걸 지금 못 들어가는 거 좀 머뭇거리는 게 뭐냐면 제 3자한테 유출이 돼가지고 우리 어떤 회원사들 때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솔직히 그게 좀 많이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되면은 지금 현재 우리 지금 아웃소싱 플랜 회원사들 한번 볼까요? 아웃소싱 같은 경우는 지금 리밋이 크니까 비기너스도 곧 다 될 겁니다. 현재 지금
지금 현재 여기 37개라고 37개가 리스팅이 되어 있는데 무슨 일 있으신가요? 공개도 괜찮아요. 37개가 리스팅이 되어 있는데 현재 25개가 저희 회원사 리스팅이에요. 회원사 리스팅이에요. 그렇게 돼 있는데 현재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대 이렇게 쭉쭉쭉쭉 돼 있죠. 당연히 이분도 지금 베스트 매출인데 지금 1순위가 저희 회원사예요. 이분도 저희 회원사 뭐 두 번째는 아니고요. 세 번째, 네 번째 아니고 이거 아니고 이것도 우리 회원사 아이들가 이것도 회원사 지금 하여튼 현재 저희 이 세봤더니 37개 중에서 25개 저희 회원사더라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제 분석이 됐냐면 이거를 다른 셀러들이 팔고 있네? 이렇게 접근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신문 스크랩이라든가 아니면 IT 관련 어떤 그 사이트라든가 그런 것을 계속 분석을 합니다. 계속 분석을 하고 통계 데이터 분석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한때 3D TV 한때 대세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3D TV를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3D TV가 나오는 거랑 LED랑은요 다른 방식이에요. 3D TV는 3D TV 들어갈까 말까 때 뭐부터 해야 되면 컨텐츠 생산이 될까 안 될까? 어떤 제약 조건이 있을까 없을까? 그걸 분석해야 돼. 그럼 이건 일시적인 열풍이다. 그럼 일시적인 어떤 돌풍일 때는 거기에 맞는 전략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HD급 TV가 FHD급으로 들어간다. 이것은 그냥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고해상도가 넘어가는 건 너무나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그럴 때는 이거에 대한 전략은 굉장히 장기적, 초장기적인 전략으로 들어가야 돼. 어차피 누구나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어떤 그때 어떤 그 분위기라든가 어떤 그 흐름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전략이에요. 근데 UHD급 같은 경우는 현재 FHD급 윗단계 UHD급입니다. 그러니까 이 UHD급이기 때문에 이 UHD급 한번 잡아놓으면요. 이 UHD 시장은 계속 파생 상품이 나와요. 어느 정도 지금 현재 되냐면 저희가 테스트 한다고 이 모니터 지금 거의 70만 원대, 60만 원대 되는데 이거를 컴퓨터로 연결해서 4K로 해서 구현을 하는데도 구현이 못 돼요. 케이블조차도 지금 최신 케이블이라서. 그걸 겨우겨우 해서 연결했어요. 퀵으로 오늘 받아가지고. 그럼 이 패러다임이 있어요. 패턴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턴값에서 초반에 잘만 잡아놓으면 이걸 구매했던 사람들이 바이럴을 일으키죠. 바이럴. 바이럴을 일으키면 얘네들 어디서 샀어라고 하면 그냥 귀찮으니까 그 다음에 고기 씻어서 잘 됐다. 그럼 그 샐러드 다시 몰아주는 거예요. 야 그냥 그 샐러드 사. 괜찮더라고. 친절해. 그럼 거기서 리플이 누가 달렸다 그러면 사람들은요 어떤 것도 안 그리고 걔한테 그냥 올인하는 겁니다. 근데 UHD 시장이 어느 정도 이렇게 되겠다? 아니요. 지금 이제 폼을 이제 열기 시작하는 상황이에요. 이제야.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왜 폼을 열어야 될까? 다음 과정은 어떻게 될까? 이게 일시적인 3D TV처럼 어떤 그런 일시적인 어떤 아바타처럼 일시적인 그런 걸까? 해야 되는데 UHD는 확실합니다. 근데 내일 이제 6월 달 정도에는 UHD 커브드 TV가 또 나와요. 근데 이것은 미국 시넷에서도 나왔지만 이거는 제조업체의 기술력의 자랑이다라는 표현을 해요. 소비자를 위한 제품이 아니라 그냥 제조업체 자기 자랑하는 거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포기해서는 절대 안 그러죠. 그건 일시적인 돌풍이에요. 그럴 때는 최대한 일시동표 최대한 또 활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참고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게 처음 출시된 게 2월 말이었어. 당연히 한국셀에서 그때 들어왔는데 저희가 솔직히 잘못했던 게 신문 기사 스크랩하고 데이터 분석하고 패턴 그 어떤 스타일 같은 거 분석하고 하는데 그 3월 중순경이나 분석이 됐었어요. 그래도 전략 들어가면요 이쪽에서 베스트 매치나 최고 그 랭킹 1위 셀러 들어갔는데 1위도 하나도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거저예요. 거저. 좀 욕심 같아서는 좀 일찍 들어왔으면 얼마나 좋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또 한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갤럭시 S5 핸드폰 지금 이 제품 같은 거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은 새 제품을 사는 걸 너무 좋아해요. 신제품을 사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죠. 당연히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한번 잠깐만요.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신상품이나 그런 것들은요, 이런 식으로 계속 스크랩을 하고 있어요. 계속 이런 식으로.
지금 스크럽, 이건 한 권만 나온 게 아니라 지금 여러 권이 또 있어요, 지금 현재. 이런 걸 스크랩을 해가지고 지금 분석팀이 같이 보고 있는데, 스크랩을 하게 되면, 신문은, 저희가 현재 구독하고 있는 신문사 수가 몇 개나 되지? 한 열 몇 개 되나요? 15개? 20개? 한 이만큼씩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을 다 이제 스크랩을 하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첩보가 입수가 됐죠. 첩보가 언론에 다 나왔죠. 삼성 갤럭시 S5가 출시된다. 저번에도 강의실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어떤 제품이 출시가 되면 전 세계 동시 출시할 수 있는 회사는 전 세계 하나도 없어요. 1차 출시네? 괜찮겠다. 일단 기본적인 수요는 있겠다. 그 다음에 또 거기 또 이제 후속회사 또 나오죠. 전 세계 동시 출시 4월 11일 날 하겠다라고 또 발표가 납니다. 괜찮겠다. 그런데 이번에 SK가 영업정지가 이제 4월 4일인가 5일 날 이루어지면서 삼성이랑 제일 어떻게 얘기를 잘 해가지고 출시를 26일 날인가 먼저 선출시를 해버린 거예요. 참고로 이제 다시 여담으로 얘기하면은 갤럭시 S4 같은 경우는 1차 출시국이 전 세계 4개국이었어요. 그 다음 2차 출시국, 3차 출시국 이렇게 되겠지만은 이 제품도 뭐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뭐 1차 출시국이 6개국밖에 안 되겠죠. 6개국, 5개국. 아니면 심하면 똑같이 4개국일 수도 있고요. 저 제품이 새로 출시됐다는 건 아는데 전 세계에서 저 먹잇감을 노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26일 날 출시된다고 했을 때 이미 그걸 첩보를 받아가지고 제가 리스팅 언제부터 했냐면 22일부터 시작한 거예요. 이거 프리오더다. 이거 주문한 발송해 줄게. 당연히 팔렸죠. 이걸 얼마 주고 샀냐면 약 한 80만 원대 후반에 사가지고요. 그때 얼마에 팔았냐면 1200불에 팔았어요. 환율로 따지면 뭐 한 120만 원 정도 되겠죠. 이거 무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국제 배송비 기껏해 3만 원이면 2만 몇천 원이면 충분히 다 나가는데. 또 여담으로 얘기를 하면은 핸드폰 자급제라는 제도가 있어요. 자급제. 그러니까 이게 뭐였냐면 핸드폰마다 락이 걸려 있습니다. 락이. 락이 걸려 있어서 그날에서 산 핸드폰을 다른 날에서 쓰려면 그 락을 강제로 풀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핸드폰 시장이 너무 과열되다 보니까 핸드폰 요금 때문에 막 그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그런 기사가 뜨니까 정부 국회에서 이제 우리나라 국회가 참 냄비 같아요. 법률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야, KT에서 사는 핸드폰도, KT 매장에서 사는 핸드폰도 SK가서 등록할 수 있게 하자. 그 법률을 만들었더니 효과가 났을까요? 효과 안 났어요. 왜냐면 KT가서 산 사람이 KT가서 개통하고 SK 대전에서 개통한 사람이 다 그렇게 하죠. 그 법률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그 다음에 할부 요금이 다 적용이 되다 보니까 누가 핸드폰을 현금 주고 삽니까? 통신 요금에 분할 납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안 됐죠. 근데 그 핸드폰 자급제가 이게 제가 알았던 게 아니라 저도 이제 저희가 데이터 분석하면서 배우게 된 거예요. 핸드폰 자급제가 되면서 같이 병행해서 됐던 게 뭐냐면요. 락을 풀어버린 거예요. 그 법률 때문에. SK 거를 KT 가서 사용을 서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얘들은 KT 거를 KT에서만 사용했어야 되고 대구죠. 현재지만 한국에서 유통되는 핸드폰은 규정 어긴 핸드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규정적으로는요. 다 락이 없는 핸드폰이에요. 근데 주파수 방식 같은 경우는 전 세계 거의 공용적으로 쓰는 주파수 방식은 SK는 거의 공용으로 쓰고 있고 LG U+인가 그 019는 좀 다르대요. 제한적이 돼요. 그래서 현재 핸드폰 같은 경우는 SK텔레콤이나 KT 제품 거의 다 됩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당연히 프리오더다. 대신 우리가 여유 있게 얘기했죠. 그래서 26일 날 입고가 됨과 동시에 글자로 인스탁 재고 많이 있습니다. 백날 쓰는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간단한 거 그냥 사진 재고 쌓이는 거 사진 찍는 게 가장 확실해요. 가장. 두 번 말할 필요 없습니다. 두 번 말할 필요 없어요. 인스탁이라는 건 거짓말할 수 있어요. 재고 쌓인 사진은요. 절대 거짓말 못합니다. 절대로. 이거 저 계속 울고 먹는 거예요. 지금 현재. 계속 울고 먹어요. 계속. 지금 현재 아이디가 지금 몇 개에서 지금 동시 판매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 제품만 벌써 14대 팔았잖아요. 약 열흘 동안. 근데 이 아이디만 있는 거 아니죠? 지금 다른 아이디가 또 있습니다. 이런 것 같은 하나 팔 때마다 뭐 처음 이제 좀 가격이 많이 다운되겠지만은 초기 팔 때마다 뭐 28만 원, 9만 원 남았어요. 하나당이요. 그다음 점점 떨어져도 지금 그래도 한 5, 6만 원 남겠죠. 이게 그렇대서 시간이 가면서 계속 수익이 나겠냐? 또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면 전 세계 이제 핸드폰이 각자 이제 출시가 될 테니까. 그래서 이 프리오더 지금 현재 87화천가? 신제품 같은 경우는요, 소비자들한테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져요. 굉장히 많은 관심.
이게 지금 왓처 즐겨찾기하는 사람 87명이긴 하죠. 이거 뷰로는요 지금 만 명이 넘어요. 만 명이. 전 세계 만 명이. 상품 설명 아예 안 필요합니다. 상품 설명 무슨 필요합니까? 이렇게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또 예전에 그 여러분들 아마 설명을 해드렸을지 모르겠는데 가격 차별이라는 걸 설명해 드렸을 거예요. 똑같은 물을 팔아도 3,000원 내고 먹고 싶은 사람이 있고 5,000원 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5,000원 내고 싶은 사람은 5,000원에 팔고 3,000원 내고 싶은 사람은 3,000원에 팔고 이게 또 전략이 들었던 게 뭐냐? 베스트 오퍼라는 기능이 있죠. 베스트 오퍼 흥정하기. 이걸 활성화시켜 놓은 이유가 그겁니다. 일단은 이런 게임 같은 건 누적 솔드 히스토리로 움직이는 거예요. 누가 더 많이 판매했냐. 그럼 현재 지금 현재 베스트 매출이 얘가 저희가 지금 1등이죠.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유주되네. 벌써 아 이거 갤럭시 노트 3구나. 어디 볼까요? 지금 여기다 있어 5죠? 없잖아요. 판매량이. 이런 가격 차 뭐가 납니까? 참고로 이 제품 같은 경우 오늘만 두 대 팔렸어요. 또 이렇게 격차가 벌어지면 이건 못 이겨 이제는 더 이상. 그러니까 초반에는 보통은 이 초반 제품 같은 경우는 가격을 너무 낮추지 말아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게 50만원짜리다. 50만원짜리면 현재 봐서는 너무 가격 안 낮춰도 될 것 같아. 너무 완전 초기라서. 그럴 때는 50만원 정도 된다 그러면 한 60만원 정도 올려놓고 베스트 오퍼 들은 대로 정말 눈물 머금고 이거 비싸게 팔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다 승인해줘야 돼. 웬만하면요. 근데 베스트 오퍼 뭐 100불, 200불 이런 거 들어온 건 절대 승인하면 안 되고 내 원가가 50만원인데 얘가 한 53만원 했다? 잘만 버티면 59만원에 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욕심부리면 안 돼요. 그때는 그냥 하는 대로 베스트 오퍼 다 승인해 주면 됩니다. 아니면 너무 한 510불 했다 그러면 잘 설득하는 거예요. 한 540불, 50불 이렇게 해서 메시지도 좀 좋게 보내고 이거 너 진짜 내가 빨리 보내줄게. 그 다음에 너 이름 기억하고 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짧은 시간에 그 솔드 스트림에 딱 유지를 시켜주면 그 다음부터는 돈이 돈을 버는 구조예요. 돈이 돈을 버는 구조. 그 다음에 베스트 매치? 베스트 매치 뭐죠? 가격 그런 거 다 떠나서 진짜 우리 이베이가 너한테 추천해 주고 싶은 상품이야. 그래서 어쩔 때는 그래요. 최저 가격으로 할 때 5순위, 6순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솔드가 계속 팔리는 경우. 심심하시면 이런 생각을 이런 거 한번 테스트해 보세요. 어떤 특정 제품에서 가격 최저 가격을 정리를 해놓고 얘랑 누적 그 베스트 매치 1위랑 비교해 보면 똑같이 최저가가 많이 팔리는 게 아니라 얘가 하나 판매될 때 베스트 매치 있는 애가 두 개씩 판매되고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그 얘기는 뭐죠? 어느 초반에 그 솔디스트를 만들어 놓은 사람은 나중에 어느 정도 되면은 알아서 얘가 수익을 계속 거둔다는 얘기야. 돈이 돈을 버는 거죠. 상품페이지 안 만들어도 됩니다. 이거 상품페이지 뭘 잘 만들었겠습니까? 한번 볼까요? 이것도 그냥 대충 만들었죠. 저희 직원들한테 얘기해요. 잘 만들지 마. 최고의 상품은 그냥 재고 쌓여 있는 사진이야. 없어요. 아, 그래도 만들었는 줄 알았는데. 성의 없다. 왜 없어요? 만들면 되죠. 이건.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최고 상품이에요, 저게. 그러니까 지금 아까 그 UHD 모니터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UHD 모니터는 지금 메인 이미지를 안 바꿨는데, 이 모니터 보세요. 뭐 별거 없어요. 재고 쌓여 있는 거. 확실합니다. 빨리 보내드릴 게 다 필요 없어요. 재고 쌓여 있는 사진이 더 좋아요. 자기 아이디 적힌 거. 뭐 어떡하죠? 회원사의 아이디? 떼고, 다른 데다 밀어놓고, 다른 샷으로 또 한 번 또 찍고. 일단은 이렇게 전제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소비자들은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저희 직원들한테 항상 얘기해. 어떤 커뮤니케이션 전달 방법이 세 가지인데 가장 효율적인, 가장 빠른 커뮤니케이션 방법은 색상. 두 번째가 도형. 세 번째가 텍스트. 텍스트는 가장 마지막이에요. 백날 얘기 많이 하면 뭡니까? 이게 최고지. 지금 또 하나가 이제 또 뭐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냐면 저희 이제 내부적으로. 아, 그 다음에 또 트래픽 한번 볼까요? 현재 이거 같은 경우는 필터, 조회수. 최근에 들어가긴 했는데, 여기서부터,
이 아래쪽 동영상 약 40개는요, 다 저희 회사에서 만든 거예요. 304, 이거 참고로 만든 지 3일밖에 안 됐습니다. 304명도 저희 회사 거. 180명도 저희 거. 이거 115도 저희 거. 다 저희 거예요. 하물며 저희가 이런 거 보이게 한다고 게임시들을 10몇 장을 사가지고 지금 게임도 돌리고 있습니다. 현재. 근데 이거 누적 조회수만 치면 합하니까 한 600명, 700명 가까이 봤어요. 당연히 이걸로 끝나는 건 아니죠. 지금 현재 보시면은 디아블로? 저희 회사에서 지금 디아블로 게임하는 지금 직원들이 있어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베이. 어? 다 팔렸네? 아, 이거 다시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상품 페이지가 연결되어 있어요. 유튜브에서 이 모니터를 보는 사람들은요, 이걸 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죠? 살 수 있게 밑에도 URL 해줘야죠. 왜 내려갔지? 또 올려야 되겠다. 이거 다 팔렸나 봐요. 굉장히. 이건 뭐라고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걸 왜 안 했지? 에이. 이건 저희 실수예요. 이건 솔드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이건 저희가 잘못한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도 관리를 해요. 근데 지금 현재 이걸 유저를 분석을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보통 뭘 사는 거냐면 보통 모니터가 1920 곱하기 1080이잖아요. FHD죠. 근데 현재 이 UHD 모니터 같은 경우는 해상도가 4배입니다. 3840 곱하기 2160이에요. 이거 뭐 할 때 좋냐면 게임할 때 그냥 죽여요. 그냥 죽여. 그래서 현재 지금 저희 회사에서 또 영상을 또 유튜브 영상을 지금 만드는 게 뭐냐면 지금 이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지금 케이블 사가지고 준비하고 있는데 아이피니터라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모니터 3개 혹은 5개를 가지고 한 화면처럼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보통 이제 저희도 회사도 듀얼 모니터 쓰지만 그건 따로따로 움직이는 거죠. 익스플로러 띄워놓는데 이건 한 화면이에요. 익스플로러 창을 켜면 이게 한 창이 뜨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걸 테스트하겠다. 그 다음에 최고 UHD급을 지원하려고 제대로 지원하려고 했더니 그래픽카드만 130만원짜리에요. HD 6990? 790인가? 7990? 7990. 디스플레이 포트 케이블 다 지원해야 되고 울트라 HD급 다 지원해야 되고 그게 이제 130만원짜리인데 그걸 가지고 이걸 해놓으면 사람들은요 특히 이제 게임하는 사람들이 이 그래픽 이 모니터를 많이 사니까 그러면 당연히 어디서 샀어 바로 댓글 다는 거야 아니면 그 밑에 달려있는 URL 타고 바로 들어오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렇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은 현재 이걸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은 왜 고객들이 상품을 살 때 나한테 직접 다이렉트로 오게 해야 되는데 왜 옆에 가게들이랑 왜 비교를 해가지고 왜 그 가격을 보고 나한테 들어오게 고객들이 가격을 보고 들어오는 건요 그만큼 저희가 마진이 날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객들이 2단계 그러니까 이 상품을 검색한 다음에 여기를 리스트상에서 우리를 고르는 게 아니라 여기를 아예 건너뛰게 해야 되겠다. 혹시나 여기 와서 들어오게 된다면 다음 페이지를 안 나가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게 지금 저희 계획이에요. 들어왔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다른 상품 페이지를 보면요 지금 이건 솔직히 구매해야 될지 안 구매해야 될지 솔직히 뭐 고민스러울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아 그냥 나 복잡한 거 싫어 아 지금 다른 거죠 그거 어디 있어 아 또 코리아로 돼 있구나 여기 이 정도 딱 들어왔으면은 무조건 팔아야 돼요 여기서 재고 있네 왜냐면 이건 지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출시가 안 된 제품이니까 어떤 셀러도 자기 재고 있다는 얘기 안 하거든요 인스타그램 좀 그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이게 확실해요 그러니까 사람들 여기 들어와서 해야 되고 아니 더 심하다 그러면 이 URL 있으니까 어디 다른 데서 알아가지고 이 URL을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오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저쪽 그 상품 검색 페이지에서 들어오지 않게 할까? 정말 들어와야 된다 그러면은 계속 우리한테 들어오게 돼 있다. 베스트 매치로 들어가면 계속 우리가 베스트 매치 찾고 들어가야 돼 있다. 이런 전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파레토 법칙이라고 그러죠. 전체 매출액의
저기 상위 20% 상품이 전체 매출이 80% 차지한다. 맞아요. 하위 80%는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구색 상품입니다. 그냥. 결국엔 그 상위 20% 중에서도 극히 일부 가지고 전체 매출액의 50% 차지해도. 지금 현재 이 제품 같은 경우도 더 이슈가 저기 뭐야 또 팔렸던 뭐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지금 이 제품 말고 다른 우리 회원사 것도 한번 볼까요? 지금 현재 이거죠. 아 뉴리스트 다시 했구나. 아이고. 현재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일반 HDMI 1.4 케이블 가지고는 이 UHD급이 지원이 안 됩니다. 현재가. 그래가지고 그것을 다 리뷰를 봤었어요. 리뷰 보고 사용 설명도 봤는데 HDMI 2.0 케이블이 4K를 지원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럼 이 고객들이 이걸 또 사려면 4K 케이블 저기 뭐야 그 디스플레이 포트 케이블을 사야 되겠다. 그럼 디스플레이 포트 케이블이 비싸냐? 비싸지도 않아요. 이거는 4,5천원, 6천원이면 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50개를 사가지고 썼죠. 디스플레이 포트 케이블 1.2 버전, 1.2 버전, 1.8m짜리 하겠다. 그리고서 또 뭘 해냈냐? 이 제품을 이거보다 훨씬 가격이 높은 가격으로 하나 또 리스팅을 해놨어요. 그 사람들은 그거 보고 이거 보니까 똑같은 제품인데 얘가 싸네? 그럼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참고로 또 미안한 얘기긴 하지만은 이 제품 내에 디스플레이 포트 케이블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짧은 거. 그러나 상세 설명에서 디스플레이 포트 케이블이 있다는 게 제대로 안 보여요. 이건 뭐냐면 야, 이 셀러가 단순히 이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내가 불편함을 느낄 것 같아서 이 제품을 같이 주는구나. 셀러의 어떤 신뢰성도 같이 되는 거예요. 이 겨우 얼마짜리? 6,000원짜리밖에 안 하는데. 6,000원짜리 하나 가지고 674불짜리 이거 파는 거예요. 해볼만 하죠. 그러니까 이런 전략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솔직히 조심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이게 외부로 더 유통이 될까 안 될까. 그래서 뭐 이쪽은 이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즈니스 플랜은 일단은 리밋이 낮으신 분들은 손해 봐도 상관없어요. 그건 다 저희가 감사한다고 했죠. 그쪽에서 된다 하더라도 계속 리밋을 풀어가지고 리밋이랑 수량을 계속 풀어야 되고 TR셀 같은 것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게 올리고 나서 딱 라인업이 구축되면 그때부터 그냥 밀어붙이면 뭐든지 더 팔려요. 뭐든지. 당연히 이 셀러도 지금 피드백만으로도 지금 1000점대 다 이상입니다. 모두 다 1000점대 이상이에요. 여러분 입장 보고 생각하세요. 피드백 50몇 점, 150몇 점 이런 거 가지고 이런 분들 판다고 여러분들 사시겠어요? 여러분들이라도 안 사요. 그러니까 그 과정 넘어가면 되니까 처음부터 왜 수익이 안 납니까? 절대 수익 안 나야 돼. 안 나야지 정상이에요. 왜냐면 시간도 돈이니까. 그러면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